오직
할렐루야 내가 풍성한 빈곤자 항상 언제나 오를 보는 견찮고 공고해 주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그 몸은 보여서 오늘도 주한테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성령의 물길로 태우소서 정결케 없어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한테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러서 오늘도 주님께 없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 세상에 늘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러서 오늘도 주님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 귀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매게 왕의 길을 따라서 진리 구원하셨도다 시원을 쓰셨으니 기름을 불불 부르셨다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다 발로 영롱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끝나신 사람 찬송하고 찬송하세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잊어버리고 요나단 집 죄악으로 좋은 밭이 되었어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나도 주의 귀한 고백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예수신 가시와 너무 욕합니다 소대세 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날 빌고 왔소서 두셨던 눈금대
주시옵소서. 받으신 복락 천사가 우리에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로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나를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에게 담아셨나이다. 나를 나의 십자가 함께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를 향한 자 올라가 올라가 오순이같이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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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가는 날이 주를 안고한 자보다 보다 보다 지 않네. 길을 잃은 자에 두루 찾아다 누구다 누구다 오다지 않네. 주와 고한자 주와 고한자 늘 가는 날이 주를 방문한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열려와를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 본지 않네. 주와 고한자 주와 고한자 주와 고한자 늘 가는 날이 주를 방문한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대하의 길을 주의 영광까지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주와 고한자 주와 고한자 늘 가는 날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중약선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갔습니까? 환상 보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갔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 목포, 부산 그리고 이제 전주를 거치면서 전국 기도 성회가 1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 1일부터는 우리 성산수양원에서 특별히 7, 8월 여름 산상 성회에 이제 제가 매주 저희 수양원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세 번씩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리고 화, 수, 목,
계속해서 집회를 7월 1일부터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가 특별히 치유 기도 세송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인도를 하고 금요일 날은 또 오늘같이 우리 소양원에서 금요일 8시에 집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7월 24일부터 12주년 기념성회가 청산소양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장경동 목사님이 오전과 오후에 서시고 그리고 둘째 날은 윤호균 목사가 쓰고 셋째 날은 또 송태권 목사님, 넷째 날은 주성민 목사님, 다섯째 날은 김문은 목사님이 오전 오후 집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강문호 목사님이 또 집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계속해서 여름 성회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제 서울에서 7월 1일부터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그 너구리산 건너편에서 차량 운행을 이제 오전 9시부터 계속해서 차량 운행은 정기적으로 무료 서틀버스가 운행될 것입니다. 직행으로 바로 수양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고 메마른 심령 속에 가물었던 내 마음 속에 그리고 환경이 전부다 메말라버렸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무엇을 메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메말라버렸습니다. 우리 몸 상태는 건강이 메말랐습니다. 사람 병이 오게 되면 반드시 몸은 쇠약해지고 말라갑니다. 오늘 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겠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마치 살 얼음판을 딛고 가는 이런 하나님 아슬아슬한 그런 지금 사업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민족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축복의 비가 내리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애굽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라 할 때에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나는 누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던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 넘치도록 소낙비처럼 내리는 성령의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가장 길고 긴 어쩌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처참한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닫아버린 이 하늘문을 어떻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는 오늘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들으신다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넘어진다 있으니 말씀을 제가 순종하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 믿지 말고 오늘 시간 하나님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 믿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받는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전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판단해서 말씀을 전부 내가 전부 다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받는 이 믿음은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이 가는 곳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조작을 하거나 만들어낸 자기 감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성을 찾아오셔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잘 것은 잘라내시고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열왕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을 불신합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합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약 6만여 교회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받아야 될 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도를 시켜버립니다. 강도하고 넘어갑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는 다리 뻗고 자고 있지만 주의 종들은 그 밤에 밤새도록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을 가까이 해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불신하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이 신입니까? 신은 아닙니다. 분명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저지릅니다. 많은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타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만큼 가장 선한 일 많이 하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고아원 세운 그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드러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주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목회자들.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관계는 어떤 관계냐? 구원의 관계, 은혜 관계, 사랑 관계, 믿음 관계, 함께 천국 가는 천국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비판하기는 쉬워도 칭찬하기는 인색합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주의 종과 함께하는 오늘 이 밤이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이 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이 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오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제사와 예물을 사단 마귀가 금지시킬 것이다. 예배, 제사가 예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제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의 징조는 계속해서 무엇이 줄어지느냐? 예배가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오늘 현대인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루를 일주일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예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낙을 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나의 성도를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제단이 내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단이 있다면 반드시 참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모세시대에 하나님 집 성막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한국 교회를 의미한다면 현재 내 개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내 몸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나요? 기도의 단이 무너졌었고 은혜의 단이 무너졌으며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속엔 예배라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민족의 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메마른 심령 속에 축복의 담비를 한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린 기도만 하면 능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는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면 돼. 이 철저한 개인주의. 누가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만 혼자 달랑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사람과 섞이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내 예배의 단, 내 마음 제단이 회복되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 송아지를 잡아다 올려놓습니다. 제단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물 합니까? 물을 갖다 붓는데 성경은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갖다 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갈멜산이 어떤 곳인가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불 한 포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 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이 두 분이 사막지대인데 여기서 파고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미터 지하로 파고 내려가도 물 한 방울 얻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곳인데 평소에도.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됐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바로 수 키로 지점에 있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땅이 흙덩어리가 물을 붓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그냥 빨아들입니다. 그냥 섬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부어도 끝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중해 물을 갖다가 산 위에다가 물을 갖다 계속 퍼나릅니다. 갖다 부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는 중에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넘치게 부어드렸습니다. 넘치게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갖다 바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이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회복시키고,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같은 것들을 헌신하시는 사람들, 오늘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 앞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무너진 요단을 수축하고, 세 번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그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비로소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축복의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담비가 내리지게 하여 주시고, 현재 하나님 환경적으로 메말라버린 이 땅에 주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산천초목이 자라나는 하나님 축복의 담비가 오늘 이 시간 내리게 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불받기 원하십니까? 누구나 사모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소개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불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 불 받아야 됩니다. 불덩어리에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하면 목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불이 임하면 민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불이 내 가족이 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업장에 하나님 불이 임하면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불은, 어떤 불이든 어느 세계의 모든 불은 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지는데,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했더니 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종 가까이 하고 내 무너진 은혜의 단이 회복되고 예배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내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치를 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바로 이어서 열왕상 18장 38절에 불이 떨어지는데, 언제 불 떨어집니까? 기도했더니.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할 때 불 떨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주의 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해서 무너진 단어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했는데,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성전이면 그분들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실족했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저분이 지금 기도를 생활 안 해요. 저분이 옆에 내가 아는 저분이 예배 생활이 영 소홀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내가 가서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회복시킨 거예요. 반드시 이분은 오늘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무너진 제단 회복되고 났더니, 헌신하고 났더니, 바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는데, 축복의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불이 떨어지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열왕상 1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뭘로 응답해요? 불로 응답합니다. 불이 오면 어떻게 돼? 뜨거워요. 내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불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불은 늘 24시간 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지다 보니 내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워진 것이 무엇인가? 근심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들어와요. 염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밝아요.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은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소망으로 뜨겁고 은혜로 뜨거운 그리고 무엇인지 하면 된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단 불이 꺼져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 밤에 오늘 또 올라오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의 시온이라는 말은 메추 투타 그리고 치온이라는 이런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임재하신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처소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은 시온에 있다. 성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하신 처소가 시온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불이 사오니 이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불이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입으로 자꾸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불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골수에 저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불을 달라는 겁니다. 어디에? 내 골수에 불 주세요. 머리보다 발끝까지 불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견디지 못해요. 다 넘어져버립니다. 젖먹이 신앙 되지 말고 장성한 자 되십시오. 그래서 남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주인공이 이 자리 분명히 계십니다. 주의 종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너진 단 수축하고 바로 세워야 돼요. 나도 세우고 옆 사람도 세워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쓸 것은 없지만 내가 먹을 것은 없어도 하나님 이름 무조건 헌신하는 송아지를 갖다 올려놓은 심정 물을 갖다 붓는 자리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부어야 하늘에서 부어줘. 이게 원리예요. 붓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하늘 안 부어줍니다. 내가 먼저 부어야 돼. 그래야 축복의 비가 내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불 떨어져 버려요. 불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불 떨어지니까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는 어떤 자가 있느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사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이들과 싸우는데 언제 이깁니까? 이 엘리야가 이기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불 떨어졌을 때 마귀를 이겨버려요. 450명을 박살내버리면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사단 마귀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면 불이 옵니다. 불 받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가장 겁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이에요. 불을 모든 짐승은 가장 겁을 냅니다. 내가 불이 있으면 원수마귀가 가까이 못 와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나는 불 받았습니다. 아멘. 불 받으면 크게 하세요. 불이 오면 마귀를 이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합니다. 조금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 바로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조금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오늘 하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이 큰 비가 보통 비가 아니야. 민족 전체를 살리는 비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 한 사람 그 자리에 서버리면 반드시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풀 받았는데 사단마귀 무리를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조금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문제 응답받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언제? 조금 후. 조금 후란 말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불 받았습니까? 그리고 원수마귀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이곳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알았더니 조금 후에 비가 오는데 갑자기 내 가정에 하나님 기도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을 누구보다 내가 가까이 했었고 하나님 나는 단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기도했습니다. 나는 불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마귀 시험을 이긴 사람인데 왜 문제 응답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바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는 말을 보십니까? 전부 다 날려버려요. 지붕이 다 날아갈 것 같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것 같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대낮에 캄캄하여 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게 캄캄해집니까? 또 밝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늘께서 뭘 말씀합니까? 하늘이 캄캄해진 것은 비가 내리는 징조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해가 됐어요? 하늘이 캄캄해야 먹구름이 짙게 드리울수록 큰 비는 내려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믿음 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큰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던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잘못해가지고 시험이 온 것이 아니고 불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혹 암으로 진단받은 분도 있어요. 제가 잠시 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한테 그 병원에서 막 퇴원하셨는데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암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주로 돌리면 안 돼. 이것을 하나님 뭔가 큰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어가지고 저주받아서 이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죄 문제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전부 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뒤에 배경이 숨겨진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아니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불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한테 고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지켜보시다가 건져내실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사족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굴속에 사족을 들어간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갔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사도랑 메석 앞에 누가 굴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